저는 짧은 이런 길을 너무나도 빈번히 일어난다고 하지요. 좋은 학군을 선호하는 사람은 투자할 때도 학군을 최우선으로 따지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자연환경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연환경부터 본다고 하지요. 심지어 투자는 자신이 사는 곳 근처에만 해야 하는 거로 아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여러분은 아는다라고 합니다. 서울에 살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멀리 전라도, 경상도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초보 투자자의 경우 사람들은 한 번 본 물건이 마음에 들면 그 다음부터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하지요. 저자는 예를 들면 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구경만 하러 갔다가 멋진 인테리어의 현혹이 되어서 벌컥 계약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투자 측면으로 볼 때 아파트는 대구 구조나 인테리어보다 입지와 가격, 주변의 개발 호재 등이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언가에 한 번 꽂히면 사람들은 그에 대한 유리한 말만 들으려 하고 불리한 소리는 아예 들으려 하지를 않는다고 하지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치는 존재인지 잘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투자를 잘하려면 개인적인 취향이나 감정을 억누르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지요. 투자 세계에서 편협한 사고방식과 단정 짓는 습관을 지닌 사람은 돈을 벌기 어렵다고 합니다. 고정관념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지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만다고 하지요. 저자는 모름지기 투자자는 반사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세계관, 종교관, 정치적 성향, 경제적 상황, 감정, 관심과 취향, 이런 것들은 모두 들여놓고 봐야 한다고 하지요. 그것들 안에 자신을 가두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타인의 관점에서, 대중의 관점에서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눈으로 투자 대상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머니 게임에서 내 위치는 어디인가? 저자는 세상은 두 류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주와 노동자, 생산자와 소비자, 집주인과 임차인,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지요. 얼핏 보기에는 많은 사회적 계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계층도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자본을 지배하는 자와 자본에 종속되는 자, 냉정하게 말해 포식자와 먹잇감의 구도로 볼 수 있다고 하지요. 자본가들이 소유한 생산수단은 크게 사업과 투자의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가라고 하지요. 좋은 사업체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사업체 자체가 거대한 시스템이므로 사업을 잘 키우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고 합니다. 반면 직장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와 같은 일반인이 시스템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야만 한다고 하지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고정적인 현금 효용 또는 장기적인 시세 차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에서는 얻는 열매보다 자본을 통해 얻는 열매가 훨씬 크다고 하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나는 더 빠지게 일해서 겨우 몇 푼 모았는데 누구는 아파트 한 채 사서 단숨에 몇천 벌었다며 세상을 한탄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라고 하지요. 저자는 가급적이면 일찍 돈을 불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임에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발의 포식자 쪽으로 나의 포지션을 옮겨야 한다는 말이지요. 저자는 누구나 처음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경제활동을 하며 근로소득밖에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점차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자본소득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소득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에게 개인이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는 기본 매뉴얼이라고 하지요. 저자는 이러한 개념도 없이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평생 남을 위해 일하고 강제적이면서 통제 불가능한 삶을 산다고 하지요. 노동력이 유일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아파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78% 일반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여러분에게 직장을
사업이나 투자를 하라고 무책임하게 눈을 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요. 오히려 자본주의의 강물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당신이 우선적으로 유지해야 할 시스템은 여러분의 급여라고 합니다. 급여야말로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하지요. 누가 뭐래도 시스템 중립적인 급여가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요. 부자가 되는 초기 단계에는 쓸데없이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이 시스템을 견고하게 돌리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고 합니다. 부지런히 자기개발을 해서 자신의 몸값을 높여야 한다고 하지요. 이번 교훈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생각보다 외로운 시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외로운 시간을 견뎌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청울린 저자 역시 친구, 투자인. 피비드 모든 것을 자제하고 오로지 투자에 올인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을 끊고 투자에 올인하기란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투자에 올인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끊고 그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으로 모두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아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늘 생각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정울림 작가님의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내가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시간을 투자 관련된 시간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투자 관련 시간으로는 부동산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투자 공부를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